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급등락하고 수급이 몰리고 관심 있는 테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의 이모패치가 아랍에미레이트나 해외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10%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드림워스 컴퍼니는 SK텔레콤과 AI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T큐브는 3거래일째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개를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전문가님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드림워스 컴퍼니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드림워스 컴퍼니는 SK텔레콤의 이제 자회사이자 뭐 음반이라든지 음악을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 이제 아이리버라는 기업으로도 굉장히 좀 친숙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사실 그 전반적인 좀 경기 침체가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사실 이런 기술주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이런 바닥권 매수세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세계 최대 연구소 AI인 오픈 AI에 이제 하나로 한 12조 정도 가량 내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ADAS에 이 오픈 AI에 이런 기술을 접목을 시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바로 이런 챗 GPT와 같은 거대 AI를 접목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챗 GPT는 이제 사람과 같이 AI나 로봇이 이제 뭐 자유롭게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제 접목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금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 이런 로봇주라든지 AI 관련주들로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보다는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런 서비스용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죠. 뭐 가까운데 사실 식당만 가도 간혹 이제 이런 서빙용 로봇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산업용 중심으로 좀 발전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이 서비스용 중심으로 좀 개발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이 AI에 대한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2021년에 4년 만에 무려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치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는 조금 다시 한번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판관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멜론과 같은 이런 음악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이런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이 판관비는 어쩔 수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다변화시킨다면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흑자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종목은 실적 베이스보다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급등락 폭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3,745원대인데 3,700원 이하 때까지 내려왔을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지금 접근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오늘 상승분이 좀 나고 있는 드림워스 컴퍼니에 대한 투자 전략 첫 번째 급등락한 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현대 건설 기계가 5% 넘게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6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 엔터테인먼트도 좋은데 기관 매수가 최근 10거래일째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도 4.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1.7%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현대건설기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도 현재 49만 주 계속해서 이제 순매수세를 쌓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투자자 등록 의무화가 완전히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들어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기계 역시 이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수급이 10만 주대에서 지금 50만 주대까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 바로 이 현대건설기계의 실적이 굉장히 앞으로 네,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 건설기계 쪽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신흥국 매출 비중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회복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뭐 대박 매출을 내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중국 이외에서 다른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최근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이런 이제 굴착기라든지 기타 네, 건설기계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던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요. 또 인도라든지 브라질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부진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한 37% 가량 네, 또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는 또 월별 판매량 1위까지 달성을 하면서 인도 내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도 20%를 네, 기록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역시도 사실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인구가 많은 이런 신흥 강국이기 때문에 향후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액 증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수요 증대 가능성도 좀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잠시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네, 시장에서 조금 잠잠해진 점은 있지만은 네. 여전히 사우디 정부에서는 지금 본격 가동을 하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우디 왕세자가 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K건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협력했었고 논의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네, 모멘텀으로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베이스로 좀 깔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신흥국의 이런 광물들이 광물 매장에 대한 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와 같은 이런 이제 원자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인데 그에 비해서 소재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관련주들의 소재에 대해서 네, 수요를 굉장히 좀 확대하기 위해서 뭐 외국에 지분 투자를 굉장히 좀 활발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장비 기계들의 수요도 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대건설기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은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1,800억 정도 이제 네, 육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 또한 소폭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조금 부진한 편이지만 뭐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들 그리고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수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지금 상세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네, 상승 가능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가격은 이제 56,000원 이하대로 조금 내려오시면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6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이 최근에 쏠리는 종목, 현대 건설기계,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면서 좀 이끌어가고 있고,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에 또 실적 발표했을 때 현대 건설기계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는 현대 건설기계 한 번 더 실적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두끼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도 보겠습니다. 테마 세끼도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해운주가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HMM이 매각 기대감에 온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가 4.6%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주도 오늘 좋은데요. 2.7%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GCT 세미컨덕터 코스닥 상장 좌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M벤처 투자가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창투사들이 좋지 않다가 오후에는 그래도 상승으로 1% 전환했습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랜만에 또 해운주가 네,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네. 해운주 중에서도 이제 HMM 좀 보시면 좋으실 네. 것 같고요. 최근 이제 해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계 최대의 해운 동맹이 좀 해체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7%가 넘고 있는 이런 머스크라든지 MSC가 이제 2025년에 해운동 동맹을 해체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서 그동안 좀 반독점에 네, 가까웠던 이 해운업계의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동맹을 해체를 하게 되면은 이 수주 물량들이 다른 해운 기업들로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단기 기대감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단기 수급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결국은 이 전체적인 해운업계 전망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그 HMM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도 실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요인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제가 좀 봉쇄가 되면서 이 출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었죠. 이에 따라서 뭐 택배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늘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운임비도 굉장히 좀 증가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해운업에 그동안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만큼 이런 소비 심리도 굉장히 좀 많이 위축돼 있을 뿐더러 그만큼 이 기업들의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어 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임비 하락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전처럼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 예상치는 한 3조도 좀 안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HMM 바로 개별 이슈가 있죠. 이 매각설이 지금 또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지분 40%를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또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제 건설업계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사실 해운업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매번 이제 불발이 되면서 이제 인수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큰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매각 이슈 점진적으로 기대감 네,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수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HMM 앞으로 매각설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네,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따라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 바닥권 매수세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도 괜찮지만 조금 내려오면 23,000원대에서 네,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조금 짧게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해운주 HMM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해운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다가 매각 이슈 HMM에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